내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야, 역시 야, 뭐 그러면 이렇게. 나도 난 뭐야. 두 개를 다 맞춰. 장훈이 형이 꼭 한 사람만 오래 안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네모 한두 분 다니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오래 못 앉히지. 너 죽여 내가. 아 진짜 한 골 들어봤는데 오늘 지금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모르는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 경훈이가 그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만 만나느라 이렇게 학교를 안 다니고. 야, 이 정도면 최강민이랑 안 친한 게 다행이다. 학교도 왜? 안 가고 여자친구를 어? 만나러. 어. 아니야, 야, 연이 없어서 다행이다, 나는. 야, 너 무슨 미사일 터뜨리러 왔니? 오. 미사일을 계속 날리냐? 그러니까. 아, 그렇지. 니가, 니가 찼어, 그분이 찼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니, 뭔가 할 거야. 야, 누가 찼어? 누가 찼어? 그러냐, 지금. 야. 아니, 심지어. 누가 찼냐고 말 쟤는 내 여자친구 심지어 몰라, 그잖아. 꺽지지 마. 야, 누가 찼냐, 그것만 얘기해줘. 어? 니가 찼어, 아니, 그분이 너무 찼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야. 그 넌 누가 찼어? 넌 누가 찼어? 너무 놀랐어. 내가 이게 혼자 살아서 많이 이걸 배달 자주 시켜서 그런 거 어떻게 패스트푸드 이런 거를 이렇게 모를 수가 없잖아. 왜냐면 가정이 화목하니까 항상 집밥을 먹지요. 좋겠다. 저녁은 다들 모여서 먹지. 그치. 가족들이랑 모여서 먹지. 저녁을 누가 배달해서 시켜 먹어. 야, 나도 같이 먹는다. 만드는 과정이 행복이거든. 나갔지. 그러니까 배달 문화를 잘 모르지. 어, 비슷했어. 사람만. 어떻게 따르라고. 어떻게. 괜히 그거 한번 해가지고 잘하라고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아이, 정답 맞아, 정답 맞아. 좀 애매하긴 한데 얼마나 해도 받고 있는 거야? 너 하나 뭐라고 해서 정확하게 장서에 나온 드라마 봐야겠네. 뭐야? 아, 타이밍 놓쳤어. 형,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다음에. 다, 형이 받으라고 다음 형이니까.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 너가 가만 안 도와줘. 그랬어요.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네. 진짜 예뻐. 만약 나랑 결혼을 한다면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세 가지만 대봐요. 시작! 집, 아, 건물. 그리고 헤어짐? 이별? 나 당신 헤어지자. 없으면 정말 당신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당신만 없으면 살겠어라고까지 있었어.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걸 알았어. 어려운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다들 다 진짜 행복한 척 하고 있잖아. 오히려 장훈이가 용기 있는 거였지. 갑자기. 아. 아니야, 행복한데? 용감해. 장훈이 얘기 또 나오네. 수근이가. 아, 용기 있는 자. 용감한 형이야. 아. 헤어지자 말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얼마 못 간다. 그렇지. 다시 만나. 어, 잘하시네요. 그래. 야, 너 왜 그래? 그쪽으로 뭐 전문이지. 그 당시 남자 친구가 누구랑 제일 닮았어? 그래, 얘기해 봐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연기해 줄게 우리가. 상민이랑 장훈이 중간 정도인가? 야, 그... 상민이랑 장훈이 중간 정도인가? 야, 그런 얼굴이 생각나네. 와. 야, 그 상민이 형이 장훈이 나야. 그럼 호동 내가 중간에 있어. 근데 둘이 왠지 이별 잘하게 생긴 얼굴이긴 하다. 어, 서장훈 이상민. 핫해지라고 못 배워 처먹어도 어떻게 저렇게 못 배워 처먹는 거야? 내가 너보다 두 살이 많아! 비주얼을 봐라 이놈! 두 살이 많니? 네가? 아이고 코스염나고 머리 가야 되고 나이 많은 거야. 개판이구만 개판이요. 저러니까 마누라가 내 빼는 거야. 우리 엄마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린 엄마 있지? 우리 엄마 있지. 우린 엄마 없는데 뭐 어쩌라고요? 예리가 너무 잘하는데. 자, 아이디 최태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 슬퍼요. 제 친구가 오래된 여친이랑 헤어지려고 합니다. 아, 안 돼, 안 돼. 제가 보기에도 이 둘은 둘 다 눈치만 계속 보고 있네요. 아... 쿨한 이별의 상징, 서장훈 형님. 대체 어떻게 해야 잘 이별할 수 있을까? 제일 재밌다, 질문 중에. 야, 이거. 잠깐만. 내가 언제 이별의 상징이 됐어? 그래도 우리 중에는 형이지, 형님. 우리 중에는 또 4년 또. 우리 여성 중에서는 어떻게 들어? 만나고 헤어지는 건 경훈이나 희철이 네가 더 많을 수도 있지. 그런 건 하는데. 그런 건 하는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노출된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좀.
법적으로 각방주의. 각방주의 그다음에 또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서로 각자 할애를 하고 싶게. 저는 맘 같으면 맘 같아서는 각 집을 쓰고 싶어요. 와, 그건 별거지. 그러니까 그건 위자료 준 거 아니야? 그건 너나 아니, 하는 거지. 야, 너나. 그래서 지금 집을 두 개를 사서 한 집 한 집 쓰면 되잖아. 막 같이 밥 먹고. 아, 나 되게 찬성이야. 아, 그 나도 각, 좀 좋아. 아, 나 완전 그러면 찬성. 각 집을?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아, 이거 봐. 여자들은 마음을 이렇게 몰라요. 각 집을. 형, 여자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랬어? 아, 너 그... 너, 이거 정말 우리 백만 이혼인이 너 가만 안 보여. 어? 이혼인이 그렇게 많아? 백만이라도 가만 있어야겠다. 백만 이혼인이래. 이혼한 남자 누구지? 서장훈? 브래드 피트. 얼마 전에 나 지금 브래드 피트 하려고 하는데. 브래드 피트. 아니, 문제인 줄 알았어. 혹시 이혼 사유가 김희선 때문에?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진 않아도. 오. 탐 크루즈도 이혼했잖아. 그렇지, 이혼했지. 한국이 내한을 했잖아. 어. 근데 내가 먼저 안. 약을 좀 줄까? 약을 좀 줄까? 섹시를 좋아하는 거. 네, 좋아요. 몇, 섹시는 안 좋아해. 섹시. 아니 물어보는 거야, 돼요. 박매이 누가 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 내가. 나는 형 진짜 축가 꼭 부를 거야, 형 결혼하면 이 다음에. 축가는 한번 시켜줘요. 여 명의 사랑한 후에 한번 할게요. 그 전에 너 아주 죽여라. 현아! 결혼식을 한 번이라도 올린 사람 접어. 뭐? 우리 올렸잖아. 아, 결혼 한 번이자. 아, 맞아. 맞아. 내가 형이 접어야 돼. 결혼 한 번이자. 야, 너는 그래? 너는 접어야 돼. 상민이 하나 남았고 영철이 두 개 남았고 지금 상민이 갑자기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결혼을? 갑자기 내가 결혼을 해. 근데 문제가 신부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야 큰일 났다. 나 이러면 또 잘하면 어? 야 너 나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울고 있는데 딱 깼어. 눈물이 났는데 너무 해피해서 와 다행이다. 우와 다행이다. 아, 그런 꿈 드렸어. 와 다행이다. 저도 결혼 안 해서 다행이다. 우와. 나는 진짜 그러면 그 정도로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최근에 경훈이 결혼한 것도 모르겠네. 기사 봤어? 몰라. 아예 검색. 결혼한 거 못 봤어? 공개연애 기사 못 봤어? 급했어. 빨리 했어. 진짜 결혼했어? 아 몰랐구나. 결혼했다. 재밌다. 아, 몰랐구나. 2주 만에 이혼했잖아. 형. 뭐라고? 형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언제 결혼했어? 안 쏘네. 무슨 이혼 홍보대사예요. 오빠는 수건이 결혼했어 안 했어? 했어. 상민이 결혼했어 안 했어? 했었어. 그랬었어. 한 글자만 들어갔어. 한 글자로. 그랬던 거구나. 한 글자 차이가 이렇게 크네. 상민이의 장래희망은 장훈이 형이라고 이렇게 했어. 두 가지가 있어. 건물이나 돈적인 게 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너 쌍가마야? 너 그 애한테 그게 무슨 애한테 그게 무슨 망발이야? 아직 저렇게 앞길이 창창한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망발이냐고 지금? 아니, 좋은 거니까. 아, 자유, 프리덤. 자유, 프리덤. 자유, 무슨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가마가 주는 의미가 박민이 얼굴 너무 쌍가. 너가 피곤해. 자동으로 나오잖아. 왜? 나 뭐라고 했어? 너 아주 죽여 내가. 어? 아 얘기해줘 빨리 뭐라고 했어? 애가 없어서 다행이지 빼도 박도 못할 뻔했어. 시어머니도 그러면 안 됐던 거지. 너 최고 유리 인물이야. 야 너네 동급생한테 자꾸 뭐 죽인다느니 살린다느니 왜 죽인다 그러니? 그래. 초혼이 확 와닿는다. 초혼. 초혼을 좋아하시더라고. 초혼. 그런 초혼 아니야. 아 그런 초혼 아니야? 아왜 투쿠만 가만히 있어. 초혼은 혼을. 어 맞아 혼을 맞아. 낸다. 근데 맞아. 혼을 불러낸다라는 어, 그런 맞아. 뜻이에요. 우리도 알아. 초혼 재혼의 초혼이 아니고 어. 네 뉘앙스가 이상했다고. 어, 난 초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치 형이? 그렇지. 초혼이 너무 어렵잖아. 근데 하여튼 이번 생에 초혼은 끝난 거네. 그만 그래.
전부인 얘기도 하면서 전부인 얘기도 하면서 몸을 이제 몸의 움직임을 알아요. 현실만큼 나를. 그래서 아, 그래 뭐 그런 거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해. 아까 온 사람이 우리 반에 세 명이나 있네 그러면 오늘. 네. 네 명이구나. 비율이 비슷하다. 왜? 여기. 여기 도로 거기다 다 찍기면 안 돼. 아마추어들은 어디다 끼고 있어. 아마추어. 이럴 땐 쪽에 푹 가보려고 그래. 야.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너네 때문에 헤어진 거야. 3주면 사귄 거라고 얘기하기 애매하지 않니? 안 그렇지 형. 결혼하고 막 3일 만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결혼하고. 3일 아니다. 아니 형 얘기 아니라 그 날지. 결혼하고 다음 날 막 미리 얘기니? 왜 대한민국에 네가 헤어지면 알콜이야? 이별에 알콜이 아니야. 키랑 다리 길이 이런 거 아예 버리고. 아니야 나 키 봐. 아 그럼 아닌데. 키 보잖아. 수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답 그럼 서장훈. 일단 봐봐 키도 크지 재력도 있지. 그리고 똥 같은 실수는 안 할 거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이제 장훈이 형이 베스트인 거지. 경험자 5대? 경험자 5대. 두 번 같은 실수는 안 할 거 아니야. 자격증 있으시잖아요. 자격증 1급이잖아. 1급. 국가에서. 나 이제 운다. 야 진짜. 국가 도시 패스하신 분인데. 끝까지 생각했는데 잘 안 된 거야. 그런 그 가사 내용이. 어, 그치.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결혼까지 했었는데 잘 안 된 건 뭐야? 결혼까지. 어. 너와 결혼까지 했었었어. 예! 예! 말 없었어! 도장까지 찍었는데, 예! 예! 진짜 리얼로 조만간에 한번 울 것 같아. 울지 마! 그러니까 상민이 형 가만히 있잖아, 오히려. 우리나라 내가 얘기했잖아, 전체 인구에 한 500만이 지금 이혼인이라고. 어? 어떤 특정인의 일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렇죠. 그런 거야.